1970년 미국. 데보라는 19년 전 죽은 자신의 엄마 헬레타 렉스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Hello? What? My mom's still alive? 죽은 엄마가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데보라. 그런데 그녀가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한 병원의 연구실이었다. Where is she? Where's my mom?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작은 유리병 속에 담긴 세포 샘플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1951년 미국 볼티모어에 살고 있었던 헬리에타 렉스. 그녀는 갑작스런 하혈과 체중 감소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고민 끝에 병원을 찾은 그녀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듣게 된다. I'm so sorry, but you have cervical cancer. The tumor in your body has been growing now for some time. So, we need to operate as soon as possible. 그녀는 자궁암에 걸린 것이었다. 렉스는 곧바로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녀의 암세포는 다른 환자들의 몇 배에 달하는 빠른 속도로 온몸으로 전이되었다. 결국 그녀는 자궁암 진단을 받은 지 불과 8개월이 지난 1951년 10월 4일 31살의 나이에 남편과 5명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런 안타깝게도 렉스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저녁 한 암 전문가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암 치료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존스 홉킨스 조직배양연구소의 소장인 조지 게이 박사. These are the HeLa cells. They are immortal cells that lives on forever. 그는 작은 유리병 속 헬라라는 이름의 세포를 보여줬고 그 세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세포라고 밝혔는데 이 사실을 접한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정상적인 인간의 세포라면 아무리 왕성한 분열 능력을 가진 종류라고 할지라도 50회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암세포만이 사람의 몸속에서 무한증식을 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암세포를 가진 사람이 죽어버리면 몸속의 암세포 역시 살 수 없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라고 하더라도 몸이 아닌 실험실의 시험관 속에서는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때문에 게이 박사의 말처럼 헬라 세포가 죽지 않는 불멸의 세포라면 다양한 질병의 치료법을 연구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획기적인 세포가 발견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런 헬라 세포의 발견 뒤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다. 헬라 세포의 주인이 다름 아닌 게이 박사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날 사망한 자궁암 환자 헬리에타 렉스였다는 것이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 연유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암치료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조지 게이 박사. 하지만 무려 20여 년에 걸친 연구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역시 문제는 증식되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리는 세포에 있었다. Oh, it's you. Yes, Dr. Gage. This is a new tissue sample from our cancer patient. So I think it may help you. Oh, thank you. Thank you. 그러던 어느 날 게이 박사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한 연구의로부터 헬리에타 렉스의 자궁암 세포 샘플을 건네받게 되었는데. Oh my god. 며칠 동안 헬리에타의 암 세포를 관찰하던 게이 박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렉스의 암 세포가 며칠이 지난 후에도 시험관 내에서 놀랍도록 잘 증식해 나갔던 것이다. 게이 박사는 세계 최초로 죽지 않고 끊임없이 분열하는 세포를 발견해낸 것이었다. 게이 박사는 곧 헬레타 렉스의 이름에서 글자를 따 암세포에 헬라라는 이름을 붙였고
엘리에타 알렉스가 사망하던 바로 그날 TV에 출연해 헬라세포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리고 그는 헬라세포를 자신의 동료 연구가들에게 보냈고 그렇게 헬라세포는 전 세계의 실험실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헬라세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죽지 않고 끊임없이 증식했다. 그리고 헬라세포의 발견은 의학계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다 주었는데 헬라세포가 발견되기 전까지의 과학자들은 세포를 실제로 연구하는 것보다 세포를 오랜 시간 살아있도록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지만 헬라세포의 발견 이후 모든 시간을 오직 세포를 연구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아마비가 유행했던 시기인 1952년에 헬라세포는 소아마비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암,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병의 치료법 연구에 사용되기도 했다. 심지어 헬라세포는 배양된 인간 세포가 무중력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우주로 보내지기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증식되고 있는 헬라세포. 현재까지 증식된 헬라세포의 총량은 세포의 주인이었던 헬리에타 알렉스의 몸무게 무려 4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며 그것들을 모두 이어붙이면 지구 세 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의 길이라고 한다. 하지만 헬라세포가 어떻게 죽지 않고 계속해서 배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헬라세포가 의학계에 지대한 공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헬리에타 알렉스와 그녀의 유족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헬리에타 알렉스에게서 세포를 채취했던 의사가 당시의 관리에 따라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 세포 채취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었다. 그 후 의학계는 헬라세포를 통해 엄청난 연구 성과와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정작 렉스의 유족들은 의료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Hello? Are you Henrietta's Lex family? Yes, I am. What? You might need to be checked since other family members has cancer cells. 헬리에타 알렉스가 사망한 지 25년이 지난 1976년에 그들은 다시 한번 렉스의 가족들을 속이고 그들의 세포까지 채취해 렉스의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데 이용했는데 그렇게 헬리에타 알렉스에 이어 그녀의 가족들까지 다시 한번 과학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말았고 후에 헬리에타 알렉스에 대해서 조사하던 저널리스트 레베카 스클롯이 쓴 책에 의해 모든 사실이 밝혀졌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렉스의 가족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헬라세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헬리에타 알렉스의 살해 이후 환자들의 세포 샘플을 채취할 때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생기게 되었다. 유일무이한 불멸의 세포 헬라. 헬라세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험실에서 무한히 재생되고 있다. 불멸의 세포 헬라의 발견은 의학계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다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데 활용되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한 헬리에타 알렉스와 극빈층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녀 가족들의 불행한 삶이 숨겨져 있었다.